아니야,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방금 왔어. 진짜 미안해. 아, 병원 좀 갔다 오느라고. 병원? 응. 왜? 어디 아파? 아니. 열 안 나는데? 실은 성형외과 상담 좀 받고. 안 돼, 안 돼. 응? 뭐가? 안 돼. 뭐를? 하지 마. 아직 말도 안 하지 말라고. 아니, 남들은 어? 막 부풀리기 막 바쁜데 가슴 축소를 왜 해? 응? 내가 가슴 축소 수술을 왜 해? 평소에 막 입에 달고 살잖아. 불편하다고. 막 이게 어? 너무 커서 그런가 막 어깨도 막 아픈 거 같고 뒷목도 아프다 그러고 불편하다고 막. 그리고 버스 늦어가지고 막 뛰면 이게 이렇게 하다가 얼굴 이렇게 쳐가지고 막 멍든다며. 근데 뭐 어디 왜 어디 할 데가 있다고 이렇게 이쁜데. 이제 나도 늙었나 봐. 눈가 주름이 좀 걱정돼가지고. 자기야, 자기를 누가 32살로 22살로 보지. 우리 저번 주에 술 먹으러 갔을 때 민증 검사 하잖아. 자기만 딱 하잖아. 나는 하지도 않는데 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그쪽은 괜찮아요. 자기만 딱 보여달라고 하잖아. 아니야, 그래도 요 눈가 주름은 지금 나 3년 만나면서 한 번도 안 냈지. 항상 상냥하게 이렇게 웃어주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 눈 주름 어? 이효리, 이효리. 아 뭐래 진짜 사람들한테 왜 그래? 어? 이효리 씨 맞죠? 아 무슨 소리야. 아 뭐야, 그러면 내가 이효리 오빠 이상순이야? 어? 내가 이효리면 오빠는 이상순. 그러니까 뭐 비유법 이런 거야? 아니면 외모가 그렇다는 거야? 어? 근데 왜 그걸 오빠가 기분 나빠하지? 이상순 씨가 기분 나빠할 수는 있는데. 저기 너무 진심 같아. 자기야 너무 지금 눈이 잠깐만 자기야. 걱정이 안 돼 아주 그냥. 걱정이 안 된다고? 오빠 클럽 가도 돼. 못 들어가. 아 진짜로? 입뺀 입뺀. 아 입뺀이야. 입뺀. 아 근데 저 옆에 분 웃으신 게 좀 슬프다. 그래. 주말에 혹시 뭐 약속이 있어? 아니 나 주말에는 뭐 없는데? 그럼 우리 준빈이랑 포항 여행 갈래? 준빈 오빠랑 셋이? 준빈이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어? 준빈 오빠 여자친구 생겼어? 얼마 전에 생겼어. 진짜로? 어? 대박이다. 아니, 진짜 대박이 뭔지 알아? 뭔데? 여자친구 나이 몇 살인 줄 알아? 여자친구 나이 몇 살인데? 22살. 어? 여대생이래. 이화여대. 이화여대야? 아니 어떻게 이 새끼가 14살 어린 22살 여대생을 꼬시냐고. 와 내가 봤는데 너무 이뻐. 진짜로 뭐 얼굴 화장 다닐 때 그때 막 얼굴에서 빛이 나. 너무 이쁘고 막 키도 다 커가지고 아 몸매도 좋고 레깅 운동을 하잖아 봐. 레깅스까지 해가지고 입었는데 쫙 뻗어가지고 얼굴도 막 깨끗한 거 눈가 주름도 없고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간다고? 야, 어떻게 하면 14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야. 난 진짜 와 너무 대박이지 않아? 22살에 그런 뭔가 부럽냐? 그, 어? 부러워? 아니 뭐 난 부럽다고 한 적 없는데. 아니 왜 22살 14살이나 어리고 막 탱글탱글해가지고 막 터질 것 같고 막 입술도 앵두 같고 뭐 레깅스 신고 뭐 운동하는 거. 와 스캔 빠르네. 야 그래서 되게 부러웠나 보다 오빠. 어떻게 오빠 여자친구인데 고작 4살 어린 여자친구인데 막 거기는 막 주름까지 하나도 없고 막 탱글탱글해가지고 막 이뻐 죽겠고 막 그러는데 나는 막 눈가 주름 걱정돼가지고 다 막 상담받고 오고 이랬는데 오빠 되게 부럽겠다 그치? 아니야 아니야 자기야 나 장기하잖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오빠 그럴 거면 그냥 올해 수능을 치지 그랬어. 수능을 왜 왜? 수능 봐야 대학교를 가가지고 22살에 탱글탱글한 14살이 어린 여대생을 만나겠지. 그래 아니라고 자기야. 왜? 오빠 20살 때 막 운전면허 따가지고 이렇게 차 타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유모차 끌어주는 그거 타고 다니는 6살짜리 14살이 어린 그 여자친구를 만났어야지. 20살이 6살 어떻게 만나냐 자기야. 아 오빠 중학교 1학년 14살 때 그 아직 엄마 쪽으로 건너가지도 않은 그 아빠 쪽에 있었어야 하는 그 여자애를 만났어야지. 아빠 쪽에 있는 애 어떻게 만나니. 그거를 5억 마리 중에 한. 아 그만해. 나 진짜로 그냥 준빈이 그냥 축하해. 오랜만에 3년 만에 생겼잖아. 그리고 좀 다른 분도 계시는데 지금. 응? 어? 아니 지금 얼마나 지금 시끄럽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 죄송한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살이요? 아 20대여가지고 쳐다봤니? 난 30대인데? 이제 막 나보다 어리면 그냥 다 좋은 거야? 20대를 좋아하는 그냥? 아니야 자기 발음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 세상에서 1번이 자기라고. 엄마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몰라 진짜 몰라. 입 삐죽하니까 이효리 씨? 그래 이효리 씨? 아 왜 이효리야? 이효리 같은 소리 하고 이효리 씨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아 몰라 짜증나 짜증나. 나 화장실 갔다 올 거야. 화장실로 6억을? 아 뭐래 진짜. 죄송해요. 저기 여자친구 원래는 화를 안 내거든요. 오늘따라 되게 예민해가지고. 근데 진짜 25이 25살이요? 뭐하냐? 어?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아 왜 그새를 못 참고 그렇게 또 막 작업 걸고 그러고 있었어? 무슨 작업을 걸어?
아 왜? 작업 걸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아 미안해. 내가 눈치껏 막 똥 싸가지고 오빠 떡국이 날릴 수 있는 시간 막 줬었어야 되는데 눈치 없이 소변만 보고 왔네? 아니라고. 내가 너무 미안해. 아니라고 자기. 어떻게 뭐 핸드폰 번호라도 받았어? 핸드폰 왜 받아? 그래야지 연락을 할 거 아니야. 나 없을 때. 무슨 연락을 해? 아니야. 저기 혹시 죄송한데 남자친구 있으세요? 남자친구 없으세요? 아 혹시 코레비 냄새 엄청 나가지고요 엄청 가끔 진짜 우유 억수로 좋아야지 아침에 텐트 한 번 칠 수 있는 아 뭐 혹시 그 이상수 닮으신 분이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 얘기야? 내 얘기 하는 거야? 괜찮은데 아, 어. 아니 좀 그런데요? 이거 봐 그런다잖아 아니 자기야 지금 그 무슨 말 하는 거야? 야 그리고 왜? 저렇게 이쁘고 어리신 분 나를 왜 만나니? 그럼 나는 못생기고 나이 많아가지고 너 만나니?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자... 어머 왜 이러세요? 여자친구 있으신데 막 저한테 말 걸고 그러세요 무슨 누가 어, 죄송해요 여자친구분이 기분 되게 나쁘시겠다 누가 저번에 내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 무슨 남의 여자를 이렇게 막 터치를 가볍게 하세요 어머 웃긴 사람이야 진짜 어머 요즘은 광화랑 넋치도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어, 수족관 밖으로 나오셨어요 수족관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꾸 광화랑 넋치도 왜 웃어 아니 진짜 잘 어울리는데 행복하세요. 아 맞다. 행복하시면 좋겠는데 밤에는 행복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자기야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밤에는 행복이란 단어가 없을 수 있어요. 다 연기였어? 잘 어울리시니까 꼭 행복하시. 뭐가 잘 어울? 어 그러면 행복하세요. 네. 아니 잘 만나시고 네. 아이 세윤 씨. 그래 왜, 앉아봐 왜, 저기 왜, 앉아봐 아니 앉아봐 너무 지금 화가 왜 네, 화를 왜, 이렇게 내 왜. 아니 너 여자친구 생겼잖아 아니 그럼 벌써 얘기했어? 서윤씨랑 10살 차이 나는 거 얘기했어? 아니, 어? 그런 얘기를 왜 갑자기 그 어? 얘기를 왜 아니 서윤씨 20살 때 여자친구 초등학생이었던 거 얘기했어? 그럼? 어? 아니 그런 얘기 아니 서윤씨 어? 술 마실 때 여자친구 주스만 먹는 얘기했어? 그걸 얘기 왜 하냐고 왜? 자꾸 왜? 아 근데 서윤씨 여기 눈깍 좀 뭔 좀 맞아야 되겠다 여기가 자글자글 해가지고 눈가 어, 네가 맞 네가 맞아야지. 아니,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서윤 씨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하면 무슨 노래 생각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사랑해. 아 진짜 야 늙었어 늙었어 네 여친구 늙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라미시 내 여친구 이 노래 부르는데 여자친구가 그 이제 제가 아니라 여기여가지고 네? 네 오늘 바뀌었어요 오늘 바뀌어가지고 아 자기야 오늘 진짜 아, 저분 되게 왜 이러세요 진짜 여자친구 관리 좀 해주세요 정말 어려 보이시는데 성이 몇 살이셔? 25살이시죠 아 그것도 외우고 있어 아니 아 딱이다 네 여자친구랑 3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 딱이 딱이라니 네? 딱이라니 오빠 아 딱이 딱이 뭐? 뭐? 딱이라고? 일로 와봐 네 여자친구 이모가 서윤씨 나이거든 같이 만나면 이모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니 근데 이제 네. 괜찮아요 내 이모는 이제 네. 건너가고 이제 나이가 비슷하신 여자친구분이 생겨가지고 텐트는 좀 안타깝게 생겼어요 아니 자기야 아, 왜요 진짜? 아 정신 나가서 올라가 아, 진짜 왜 그러시는 아 자기야 어 사장님 아, 여기 남고 어디라고요? 아니 씨 네, 다음에 연락 드릴게요. 아, 네. 제수 씨라고 불러야 되나? 아, 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무슨 락하세요? 자꾸 이렇게 헤드뱅이를 자꾸 자꾸 저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많이 아. 술 드신 거 아니시죠? 네, 술 아닙니다. 아, 예. 먹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